어렸을 때 학습지 하나씩은 해보셨죠? 왜 발높이나 구멍, 파란펜 같은 학습지 있잖아요.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와서 숙제 검사하고 빨간 색연필로 채점도 해주고, 저는 수학 학습지를 했었는데 잠깐 숙제를 미루면 밀리는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선생님 오시기 30분 전에 불이 났게 밀린 숙제를 하곤 했었죠. 원래 아이들만 이런 학습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이런 학습지 공부에 열심이랍니다. 주로 일본어나 중국어 등 어학 학습지가 인기가 많은데요. 비슷한 표현을 학습지에 계속 반복해 쓰면서 암기할 수 있어서 어학 공부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거죠. 실제 올해 초 한 학습지 성인 회원 수는 2년 전과 비교해서 43%나 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어른이 돼서도 숙제 밀리는 건 여전하다는 거죠. 학습지 교사가 직장인 학생에게 왜 숙제 안 했냐고 했더니 잘못해서 회사 파쇄기에 학습지를 넣고 갈아버렸다며 눈치는 일이 많답니다. 어른이 돼도 달라진 건 없고 능글맞은 거짓말 실력만 늘었네요. 이렇게 퇴근하고도 열심히 자기 개발에 힘쓰는 우리 직장인에게 유용한 온라인 강좌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인데요. 우리나라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 등에서 제공하는 500여 개의 유익한 강좌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인문학부터 공학, 또 예체능까지 폭넓은 분야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